안녕하십니까. 이상을 빨간 주식입니다. 자, 저희가 최근에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분석을 하고, 차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상한가 갈수 있는 종목군들, 말씀을 와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녹화 방송이 금요일날 녹화 이후에 월요일 밤에 또 방송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간차가 나서 그것을 제대로 못 샀다, 대응을 못 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짧게나마 두 가지로 나눠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상한가에 갔던 이제 기업들을 분석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을 보면 뭐 나노스, 광림, IOK, 미래산업, 쌍방울, 뭐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기업들, 그 4월 1일 날 갔고, 그리고 4월 4일 날, 뭐, 비비안, 룽투 코리아, 드래곤 플라이, EM 플러스, 뭐, 유보태까지 사는 것 같고요. 자, 화요일 날도 이제 금호 HT, UNI, 그리고 수요일 날 KG 케미칼, AT 세미콘, 그리고 목요일 날은 일진 홀딩스, KG 동부제철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뭐, 지금 현재 나노스나 광림, 그리고 IOK,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 쌍방울, 비비안, 뭐, 다,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 타진 소식에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이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라는 이슈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 이제 룽투 코리아 같은 경우, 이 룽투 코리아는, 이제 자회사가 열혈강모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흥행에 대한 기대감에 요번에 다시 한번더 상한가 갔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좋은 모습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제 게임에 대한 흥행의 모멘텀 자체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그 글로벌 서버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글로벌 서버를 보유를 함으로써 이제 P2E와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드래곤 플라이가 상한가였던 것도 결국 자회사 DF 체인이라는 기업이 국내 최초 P2E 소셜 카지노 글로벌 서버를 증설했다라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EM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이 이슈로 봐야 되고, 우리가 뉴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관, 노후수도관 교체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금호 HT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 컨소시엄, 그 UNI도 다시 한번더 도전하겠다라는 얘기. 뭐 KG 케미칼도 도전하겠다. 자, 그리고 AT 세미콘은 또 EM 플러스와, EM 플러스에 대한 시비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으로 또 부각이 되는 모습. 자, 뭐 KG 동부제철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대부분 대 쌍용차 관련된 이슈가 상당 부분 불었는데, 우리가 이 묻지마 추격 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력이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는 것을 이번 주는 한번 차트로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비비안인데, 비비안이 추천 이후에 상한가 두 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 움직임이었고, 자, 여기에 이 비비안에 사용됐던 이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삼각수렴대에 대한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봤던 내용이 이제 하락을 할 때 투매에 대한 부분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래량과 그리고 이제 주가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을 때 거기가 이제 변곡점이 형성된다라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단기 저점에 대한 시그널이 뜨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에 대한 부분이 바뀌는 모습인데, 그냥 여기가 이제 단순한 변곡점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하면 역별 상황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뭐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더 주가가 빠질 때마다 거래에 대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요 거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확대하면 이런 그림이 될수 있는데, 우리가 거래량, 위에 있는 주가를 말고 밑에 있는 거래량만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여기서 움직임이 나오고, 여기 움직임이 나오고요. 여기 움직임이 있고, 그도 여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나왔던 거래량들에 대한 가격대가 요 정도 구간에서 지금 형성이 되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요 자리 자체가 이제 지지점에 대한 형국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박스권에 대한 하방이라고 볼수 있는 자리가 형성된다는 거죠. 역별 상황에서에 대한 거래량의 변화니까 그 자리는 단단한 지지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가 권역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더 작은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런 그림과 밑에 이런 그림이 형성되겠죠. 자, 거기에서 이제 주가 추이가 지금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여기서부터 돌아서 올라가는 삼각 수렴에 대한 형성을 하거든요.
그냥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이 일봉이지만 이것을 분봉으로 바꿔보면 분봉상에서는 이런 화면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냥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형상이 자 이런 움직임을 지금 현재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면 좋은데 가끔씩 여기에서 변형된 법칙이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세로 삼각수렴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빠졌다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크게 휘둘리고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이런 변곡을 한 번씩 주게 되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조지표들이 뒤틀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요거를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차트들을 우리가 다중바닥에 대한 패턴이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것들 주가가 한번 무너지면서 크게 투매성 물량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세 상승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추세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승 이후에 지금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여러 번 때리고 난 다음에 요 다음 봉이 지금 현재는 이제 갭 상승을 붙으면서 오히려 이제 갭 상승을 붙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차후에는 이런 갭에 대한 부분 자체를 메꾸는 움직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갭을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록 메꾸는 모습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단기간에 메꾸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참고를 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매수대에 대한 맥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을 때 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상한가 두 방이 갔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하면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도 쌍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 불공정 혐의 조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단기 고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 일봉인데요 쌍방울의 차트를 보면 앞서 봤던 비비안 차트는 여기에 대해 해당하는 고점이 있다면 이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돌파를 하지 않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차트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점을 올려가면서 모아가는 모습이었죠. 자,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요거는 쌍방울 같은 기업들은 자, 고점이 형성되면 그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거래량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쌍봉 형태로 돌파가 나오지 않고 갇혀져 있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맞고 빠진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익 실현 안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윗꼬리가 달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구간을 통해서 이익 실현 물량도 출회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알려져 있는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호재를 발판으로 해서 누군가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우매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매수를 또다시 한 번 더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내려가고 여기서는 이제 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이 기술적 반등은 약하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제 여기에서 올라가는 파동이 1번 파동이라면 여기에서 조정이 눌림목 지금 현재 구간이 이제 2가 되겠고요. 2번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고 여기서 뽑아낸다면 이제 3번 신고가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여기와 2번과 3번은 트레이딩 관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늠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기 고가를 지나쳐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박수권 돌파가 아니라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타났다. 그래서 반등은 약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광림 같은 경우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서 움직였던 자리를 지금 현재 닫혀져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파를 하고 맞고 빠지는 다시 한 번 더 저항이 원, 투 주고 빠졌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지금 잡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이런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쌍용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가 어려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